자, 소송에서 이긴 리플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리플의 행보가 파죽 지세로 보이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본격 진출을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베타 테스트 버전이라 구매와 거래는 불가능한데요. 오늘 이 영상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을 오지게 설명해드리는 오지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관련해서 최근 이야기 나눠보고 영상 끝에 또 다른 폭등하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 줄여서 RLUSD를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고, 이 베타 테스트는 리플의 퍼블릭 블록체인 리플레저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진행되며 이후 다른 블록체인 디파이 프로토콜로 확장할 계획인데요. 리플 측은 리플 USD는 현재 베타 단계에 있으며 규제 승인과 정식 출시 전에 보안과 효율성,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식 출시 전까지는 구매와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리플 브랜드를 악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구매를 유도하는 암호화폐 스캠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고, 리플랩스 대표 모니카 롱은 리플이 곧 출시할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USD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되며 발행량의 100%가 미국 달러 예금과 미국 단기 국채와 기타 현금 등감물에 의해 담보되면서 준비 자산은 제3자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으며 리플은 매월 증명 자료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올해 2024년을 대불장으로 장식할 대박적인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 오지태가 여러분에게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라서?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요? 물론 적은 확률로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안전한 주식 시장보다 변동성이 심하지만 큰 수익성이 있는 이 코인 시장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바라만 봐도 힘이 나고 이뻐 죽겠는 우리 아들 또는 딸들을 위해서 앞으로 돈에 쫓기지 않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삶보단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굴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줄여서 마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인 달러. 이 달러는 미국의 화폐인 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여기서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로서 번역을 하자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등 이제 민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와 달리 각 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우리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암호화폐가 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건지 이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 것도 미국의 정부 관리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미국이 직접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CBDC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 다들 리플 말고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플이 시총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지금 SEC와의 소송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이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 정부에서 자체로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율로 성장시켜서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둔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 테더 코인처럼 달러화를 시킬 것이며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걸로 보이기에 달러의 현재 가치의 금액으로 상승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 시점에서 1달러의 가치인 약 1,000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현재 세계를 이끄는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FED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모두 미국 정부의 기관들이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이 끝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렸었는데 이게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럼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8022-7225 이 번호로 힘내라고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기로는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무려 1000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겠는데요.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1000만원, 10만원만 투자하면 1억원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나면 와 진짜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건데요.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혹은 투자하지 않고 계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거나 적게 투자하시거나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마음이지 제 강요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 자체에 평생을 사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일 텐데요. 또한 현재 코인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코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남기면서 저 오지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